이 북한의 구치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느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직접 이만갑 스튜디오에 구치사 부대 출신 요원 한 명을 모셨습니다. 구치사 부대원 출신 강진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저희가 이거 봤던 그 영상에서는 구치사 부대 하면 뭔가 좀 깍두기 머리 좀 덩치고 예 막 190종 되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오셨는데 사실 조금 마르신 것 같거든요. 예예. 예. 제가 예. 대한민국에 와서 구치사라고 하니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구치사라고 해서 딱 180짜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명이라도. 예 출신 성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안에 충성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원산 특각, 홍남 특각. 상성특각, 정방사특각에서 13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무슨 190대는 사람이 몇 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경호 우리가 얘기하는 그 180 이상은 근접 수행 경호고 경호원들도 뭐 파트가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치. 정보 파트도 있을 거고 뭐 검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마 중요한 임무를 하셨겠죠. 이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특수부대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몇몇 부대들이 있죠. 뭐 UDT도 있고, 뭐 공수여단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대부분 이제 자원하거나 혹은 이미 이제 신병으로 들어간 부대원들 중에서 이제 특출난 어떤 장기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차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구칠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어릴 때 이제 중학교 4학년입니다. 15살 때부터 이제 옥과라고 해가지고 광주학년의 옥과가 이제 그 시군 부위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학교 돌면서 제일 먼저 키를 큰 학생들부터 뽑아요. 그 연병장에다 이제 모여놓고 이제 키 큰 순서대로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학교에서 뭐 한 10명을 모았으면 그 학교별로 그 모으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야, 너 출신이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이렇게 하게 되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그 신원 조회를 쭉 이제 그동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떨궈 내까리는데 되는데 이제 출신 성분 키, 체력, 뭐 충성심 이런 걸 다 따지면 마지막에 그 정말 간 사람이 네. 아마 100대 1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자리에서 어떤 선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두고 계속 사상 검증과 이제 그 신체 성장 같은 걸 그렇지.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관리하는 어떤 특수한 부대원들이다. 또 볼 수 있네요. 그 엄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뽑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신원조회가 있거든요. 선발된 사람들은 유치원 선생부터 소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그 다음에 중학교 선생. 그때부터 이제 신원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당 보안원이 있어요. 보안원 지도위원, 담당 의사, 또 시장 책임 비서 등 여러 사람이 예, 괜찮은 애야 라고 오케이를 놔줘야지 거기에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지켜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케이를 놔야지 비로소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의 매 단계별로 세 명이 보증인이 지장을 찍습니다. 구칠사 부대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러네요. 이게 연대 책임을 다 지는 거고 말하자면 구칠사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나를 보증 쓴 사람들이 다 이제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단계를 통과를 해서 선발이 되면 이제 김씨 일가를 경우는 드디어 구칠사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구칠사는 그 비밀 보장을 해가지고 이제 갈 때 이제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 졸업하기 몇 달 전에 먼저 학생복을 입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역전에서 이제 한송 모임이란 거 합니다. 장군님이 친위전사가 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장군님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야 합니다. 뭐 이런 부상 같더라도 되고. 기차에 타면 이제 가는데 이제 중앙당 노동자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군복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거기서. 군복 다 갈아입히고 그 다음 자기 사복은 다 싸가지고 소포에다 자기 집 이름 붙여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이제 전역에서 집에 와서 그 어린 시절 추억을 좀 그 그리자고 사진을 찾으니까 그치. 어머니랑 야 너 그 군대 간 다음에 당에서 나와서 그 사진을 다 회수해 갔다 이러더라고요. 사진을 왜? 예. 그래서 그걸
야, 이게 경호부대 가니까 우리를 다 지워버렸구나. 하기는 우리가 그때도 그 북한의 그 인구에 없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북한 인구에 예. 없다. 공식적으로 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예, 그래서 저희 그 아이 때 사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진은 다 거두가고 없습니다. 아. 현재의 모습을 아예 가늠하지도 못하게.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차 타고 이제 평양역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근데 노동당 회관에 딱 들어가서 학생복 벗으라. 그다음에 지금부터 군복을 딱 입히는 순간 그냥 심적으로 아 내가 이 군복을 입는 순간 나는 그 974 부대원이 됐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